오늘의 한 그릇은 편스토랑 우승상품 꼬들꼬들 탄탄면입니다. 구성을 볼까요? 에그누들, 마라향류, 땅콩가루, 이벤트 스크래치, 깨, 소스, 에그누들을 용기에 넣어주고 그 위에 소스와 땅콩가루를 덮어줍니다.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덮어 전자레인지 4분 30초. 마라향미와 깨를 뿌려주면 끝! 촉촉한 탄탄면. 고기 건더기가 눈에 보이는데요. 고기 자체에도 양념이 되어 있습니다. 면은 조리 전부터 부서진 게 좀 많았는데요. 그래서 짧습니다. 향신료가 느껴지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고 매콤한 편. 고기와 함께 먹으면 더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매콤 고소한 탄탄면. 자연인의 최종 평가는?